찾기 힘든 곳에 마약을 은닉해서 일반이 하려고 하려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참 힘들거든요. 이때 참지견들이 이 뛰어난 후각을 사용해서 정말 유용하게 마약을 적발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대마초를 탐켜서 들어왔는데 엉덩이 쪽을 탐지견이 막 수첩하면서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 탐지견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전국 공항만의 입국장과 특성물류센터, 우편세관 등에서 몰래 밀반입되는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탐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경우 핸들러와 견이 이제 한 팀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요. 한 20분 활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6년도에는 139건, 그리고 17년도에는 168건, 그리고 18년도에는 263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저희 탐지견한테는 좋은 얘기인데 자꾸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예. 탐지견들의 그 무용담이 좀 궁금해요.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결해라는 탐지견으로 한 팀으로 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초로 여행자가 탐켜 들어온 마약을 적발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대마초를 탐켜서 들어왔는데 그 엉덩이 쪽을 막 그 탐지견이 막 수첩하면서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미시경으로 대마초 한동이를 꺼냈고 15년도에 관세청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그 결해가 1등을 해서 최우 수상도 받았고요. 16년도에 제가 인사이동으로 해서 탐지견 훈련센터에 이제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18년도에 그날따라 이제 결해가 이렇게 되게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발길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따가 점심때 올게 그러고 이제 돌아섰는데 점심에 결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또 울고 그랬는지. 저희 핸들러들은 전문가와 함께 이제 울며 웃고 동고동락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마약 냄새를 알려줘요. 견해에 특히 마약으로 훈련을 하는데 포장 전문 비닐로 압축 포장을 해서 그 밀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견해에게도 무해하고 핸들러한테도 무해합니다. 자, 우리 탐지견이 마약을 찾게 되면은 이렇게 앉아요. 가방 옆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들이 코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은 노즈워크라고 부르는데요. 마약 탐지 활동 자체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핸들러와 마약을 찾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약을 이제 찾도록 밀고 당기고 이제 놀이를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우치우치! 우치우치! 우치! 우치우치! 마약 탐지견 은퇴 시기는 보통 그 9살입니다. 이후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퇴한 탐지견들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퇴한 마약 탐지견을 이제 분양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 탐지견으로서 일정 부분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를 하는 것이지 생을 마감할 때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양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은퇴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제2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 탐지견은 마약 수사에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마약 탐지견들은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의 마약 수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탐지견들을 보고 그러시면 놀라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친근감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교도소 앞에서 또 출석공도 해보고 일반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마약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불러붙어서 나중에 나가서 나도 약 좀 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약이 있고 이것도 좋다 새로운 약을 소개받기도 하고 건 어찌 보면 유행이 됐어 그래야 슬퍼하는 죄보다 우월해지니까 그 기분을 얻어야만 쿨해지니까 솔직하긴 싫어 지금의 나 진짜 나보단 밝은 척하는 거지 내가